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역풍도 맞지만은. 15년 동안 지휘당했던 사람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차산 농공업 지원 어땠습니까? 함께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사롭지 않은 광경이다. 무려 92대의 관광버스와 4,200명의 산악회원들 모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후원자리다. 그래서 전국적인 뉴스가 됐다. 장제원 의원, 무슨 말을 하고 싶고 무슨 생각을 알리고 싶었던 걸까? 윤석열은 이제 내 상대가 아니야. 내가 뭐가 두렵냐는 메시지는 지극히 단순하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잘 들으라는 의미의 외침이다. 대선의 길로 곧장 가겠다는 일종의 선언이자 선포식이란 해석이 뒤따랐다. 국민의힘 혁신위 갈등에 몰입된 대다수 언론은 이를 용태 요구에 맞서는 단순 세과 시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장제원의 일련의 행태에서는 지극히 특이한 모습이 읽혀진다. 알량한 정치 생명 연장하기 위해 서울 가지 않겠다는 그의 말은 윤석열을 향한 직사포임에 틀림없다. 아, 그래서 얘기 좀 들어볼 수 있나요? 그 저기 산악회에 대해서? 산악회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일요일이라가지고 내일 통화시켜 드리면 안 될까? 그럼 내일 통화하는 걸로 하고요. 본부장님 말씀은 저번에 부산에서 행사할 때 여기 전국적으로 사람을 동원한 건 맞고. 동원한 건 맞아요. 아, 뭐 청년 위주로 동원을 했다? 예, 예. 그한테도 청년 동원해달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들도 많이 갔거든. 그게 청년들이 많이 갔어요. 파장이 컸음에도 용사는 조용하다. 우왕좌왕 겁을 먹은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 정도의 원색적인 언급이 나왔다면 윤석열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불능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두 사람 사이 루비콘 강을 건넌 지 오래됐다는 정치권 분석도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의도 주변에는 장제원의 부산 퇴출 보상책으로 교육부 장관 입각을 거래했다가 무산됐다는 소문부터 사학비리 연관설 등 찌라시 차원의 추문이 나돌았다. 출처불명의 소문과 용태 압박이 난무하는 총선 전국에서 장제원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결기의 세과시가 절실한 계기가 됐을 것이다. 화가 치밀대로 치민 윤정권 1등 공신 장제원의 현재 심정이 어떨까? 장제원 의원의 시계를 12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의 정치 이력은 국민의힘의 여느 다수 의원들과는 크게 다르다. 장제원은 2011년 산악회 금품 유포건에 연루돼 불출마를 선언했고 2016년에는 공천에서 탈락한 뒤 절치부심 끝에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는 오늘날 그의 정치적 자산의 원천이 됐다. 그의 여원 산악회는 일면 YS의 심벌 민주산악회를 벤치마킹하며 답습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주변 참모들 얘기도 전해진다. 장제원의 산악회 정치는 나름 뿌리가 깊다. 그의 정치적 고비마다 산악회를 비장의 무기로 활용했다. 지난해 7월에 이준석 중징계 파동과 12월 권성동과의 갈등 때도 그의 산악회는 새 과시의 천병력을 해왔다. 그는 이번 행사에서 여원 산악회의 확산을 자랑하며 전국 조직으로 확대시키려는 포부를 내비쳤다. 이제 경남의 밀양에, 김해에, 양산에, 부산 기장에, 북부에 오늘 뭔가 대구 기회를 만들어줬던데요. 사상에서 시작된 이 열정과 이 힘이 이제 경남으로, 경북으로, 충청도로 또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장제원은 윤석열의 청부성 혁신이 용태 압박을 받고 밝힌 교회 간증에서 속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 선거운동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버지 정치에 입문하겠습니다. 정치하겠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고 39에 이제 곧 40입니다. 그래 40이면 정치를 해라. 그런데 최고가 되라. 정치인 중에 최고가 되라. 1등 해라. 1등. 무조건 1등 해라는 거예요. 장재원에게는 평소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목소리와 직언을 가리지 않는 언사에 서로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재원과 한동훈 관계는 국민적 관심사로 발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총선 이후에 대한 국민의힘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졌다. 연출되고 숨겨진 게 너무 많은 한동훈에 비하면 삼선의 장재원에게는 거침없는 성격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의원 한 번 더 할 일 없다는 장재원의 외침은 사실상 대권 도전을 목표로 한 배수의 진이다.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지목되어 오던 장재원의 예상을 벗어나는 거침없는 행보는 벼랑 끝에선 윤석열의 처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제 하다하다 장재원이 대권 도전이라니 자신의 아들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자가 대한민국을 경영하겠다고 한다. 이게 모두 다 윤석열도 되는데 나라고 못하겠냐는 자아도취에 빠진 정치인들의 우월감에서 비롯된 일이다. 대한민국 과연 어디로 갈까?